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하는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밥 드시고 뒤따라서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꼭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입안도 개운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식후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당연한 듯꼭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 이 식후 습관들이 우리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없던 병도 만드는 그 흔하고 나쁜 식후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없던 병도 만드는 흔한 식후 습관들. 첫 번째, 커피 마시기. 밥 먹고 커피 한 잔은 현대인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죠. 또 예전에 밥 먹고서는 숭늉 들이키던 때도 있었으니 식후 커피나 차한 잔은 입안도 개운하게 되고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어서 여러모로 사랑받는 식후 습관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그리고 다른 허브티도 마찬가지로 식후에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독, 살균, 지혈, 소염 작용을 합니다. 좋은 거죠. 커피나 차 마실 때 끝에 그 떨떠름한 맛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탄닌 때문에 나는 맛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질인 탄닌이 들어있어서 차를 즐겨 마시라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식후에는 아닙니다. 식후에는 예외예요. 탄닌이 음식에 들어있는 철분을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지 않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신체 조직에 산소가 훨씬 적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선 빈혈이 생깁니다. 철결핍성 빈혈이죠. 그리고 두통이 발생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불안증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게 철분이 부족하면 심장이 마구 뛰게 되고 편히 쉬어야 할 상황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철분이 부족하면 탈모 증상도 일어난다 그럽니다. 커피 한 잔의 경우 철분 흡수율이 50%로 내려가고 녹차의 경우는 철분 흡수율이 60%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한잔 마시는 게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싶고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도 들겠지만 식후 하루 세번 하는 것을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영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없던 병도 만드는 흔한 식후 습관들. 두 번째, 칫솔질. 식후에 입안에 배어있는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밥 먹자마자 일어나서 칫솔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는 낮 시간은 더욱 그렇죠. 여러 사람들과 말을 해야 하니까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일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치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치아는 맨 겉표면이 단단한 에나멜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기질 또는 범낭질이라고 하는 이 에나멜은 음식을 씹을 때 가해지는 압력이나 탄산음료나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산, 그리고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온도 변화로부터 우리 치아의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에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 에나멜층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습관으로 에나멜층이 부식되면 치아가 빨리 썩는 것은 물론이고 이시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통증도 얻게 됩니다. 식후에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물로 입을 가볍게 헹궈주는 것이 좋고 양치질은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네요. 이뿐만 아니라 치아에 에나멜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물을 충분히 그리고 자주 마시고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의 섭취를 줄이고 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바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없던 병도 만드는 흔한 식후 습관들. 세 번째, 식사 직후 눕기. 밥 먹고 누우면 소 된다는 어렸을 적 어른들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더구나 나이 들어서는 우리 몸의 신체 기관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식사 직후에 눕거나 잠드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나는 그런 습관 없네 하실 분들 많겠지만 한가로운 저녁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저녁밥 맛있게 먹고 소파에 누워 TV 보시는 것을 즐기신다면 식후 바로 눕기 버릇을 가진 것에 해당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위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눕게 되면 위보다 식도의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에 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후에 자주 눕고 또 잠까지 들게 되면 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식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야식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의 간격이 짧으니만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야식은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없던 병도 만드는 흔한 식후 습관들. 네 번째, 식후 디저트. 식사를 했으니 당연히 당 수치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오르기 마련인데 여기에 달달한 과일이나 케이크, 머핀 등 디저트를 드시게 된다면 혈당 수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 수치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췌장에게 큰 부하를 거는 일이죠. 더구나 이런 일이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 아니라 점심때는 동료들과 저녁때는 가족과 함께 디저트를 즐기는 그 기쁨에 빠져 지내신다면 곤란해도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케이크나 머핀, 도넛 같이 달달한 음식에는 설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도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물론이고 고지혈로 가는 첩경 중에 첩경입니다. 없던 병도 만드는 흔한 식후 습관들. 다섯 번째, 마지막, 물 마시기. 식사 중간이나 식사를 마친 후 물 한 잔 쭉 들이키는 것이 기분상 좋을지는 몰라도 소화에는 좋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면 위액이 나와서 소화작용을 돕게 되는데 이 와중에 물을 마시게 되면 위액이 묽어져 음식물 분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위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 거북하고 더부룩하고 에너지가 우리 몸 곳곳에 전달되는 것도 늦어지니 쉬 피곤감을 느끼게 되죠. 물은 자주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식전 30분 그리고 식후 30분 사이에는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 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후 나쁜 습관들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는 적어도 이 다섯 가지만큼은 식후에 하지 않는 것으로 다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맛있는 식사의 영양가가 온전히 몸에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식후 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